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휴먼 서비스를 담당할 사회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학문적 지식과 실천 능력을 겸비한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과 기관을 탐방하고 현장 실습을 지도하며 자격증 취득 지원과 다양한 교과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재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상담, 정신보건복지와 의료사회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학교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사회복지, 다문화와 가족복지 등 세부 전공 영역에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 교직이수를 통한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각 영역별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공공영역, 학교, 병원, 정신보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요양원,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 사회복지사 영역으로의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1, 2학년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에 맞는 체험과 기관 방문, 각 전문가의 특강 등을 통해 현장과 연결하여 수업을 합니다. 3학년 때는 관련 분야를 선택하며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통해 직접 현장에 나가 경험을 할 수 있고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직 이수 학생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도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예치료, 북아트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특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신입생과 재학생, 재학생과 복학생, 편입생 등 멘토멘티 활동과 전공 동아리 학습 공동체와 사제 공동체 등이 있어 선후배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지도교수님이 계셔서 수시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등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오시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실무 능력을 고루 갖춘 사회복지사 전문가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밀착 지도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로 오셔서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후배 여러분,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요.